이 메시지의 주인공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성동환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저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는 여기 경무입니다, 경무. 저쪽 경무입니다. 오, 송동원 님이세요? 송동원 님이세요? 예. 드디어 찾은 사연의 주인공. 우리 동네 어바웃 보다가 재밌어서 우리 카페도 소개해 주라고 제가 제보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하늘과 땅 곳곳을 누비는 사람들. 순천 RC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하나, 둘, 셋. 순천 RC 파이팅!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이면 순천 RC 클럽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아직 마땅한 연습 장소가 없다 보니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다니기 일쑤. 하지만 장소가 중요하진 않죠. 벽 깔아야지.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비행기. 그 짜릿한 손맛에 푹 빠져 사는 회원들. 쫄깃쫄깃한 맛? 아,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날리면은 이렇게 막 사람이 막 스트레스가 확 날리고, 예, 아주 이렇게 기분이 주일 내내 또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한 번씩 꿈꾸는 게 그 파일럿이잖아요. 그거 이제 대리만족도 있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좋아하는 이제 기계랑 전기 뭐 조립하는 거, 이렇게 하나에 융집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하지만 비행에서 중요한 건 뭐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조종실뿐만 아니라 정비 불량이나 혹은 진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RC 할 때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와서 수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로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저 멀리서 혼자 고독한 비행을 즐기는 이가 있었으니. 제가 원래 동호회 저기 좀 날리시는 분들하고 같이 헬리콥터도 했었고 비행기도 좀 했었는데, 아, 저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종빈 기체는 예, 촬영에 적합한 기체라서 제가 이제 이 기체를 갖고 있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회원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아지는데요. 순천 RC 클럽의 에이스 송동원 회원의 드론쇼. 떨어질 듯 말 듯 쫄깃쫄깃 스릴이 넘칩니다. 요 정도 묘기 펼치려면 상당한 연습이 필요했겠죠. 위험하죠. 사실 위험한데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지. 위험한 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이걸 해줘. 이걸 그냥 헬기만 갖고 초보자가 바로 오지는 못 날려요. 시뮬레이션을 컴퓨터에서 완벽하게 하면 여기 와서 실기로 헬기로 연습을 하는 거죠. 고수의 모습이 누구보다 부러운 1년차 햇병아리 유상현 회원. 초보자는 노트북으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후에 실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긴장 하지 마시고. 지금 처음 하신 분들 시뮬레이션 연습하실 때 키감을 익히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 키감을 익히기 위해서 방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그런 걸 옆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헬기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미리 반응을 하게끔 숙달 반복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컴퓨터상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현실로 나오면 불안감이 있어서 안 돼요. 실제랑 비슷해요? 저는 아직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제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회원의 신상 헬기 등장. 하늘을 날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건 첫 비행이에요? 네, 첫 비행입니다.
첫 비행하실 때도 어때요? 이제 긴장되죠. 이제 한 일주일 조립해서 나왔는데 안 뜨면은 박살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니까 긴장하고 해야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손끝에 달렸는데요. 더 내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착륙이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뭐 어쨌든 무견적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순천의 나이트 형제 등장. 저렴한 도구들을 이용해 만든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비행기가 완성됐습니다. 이 드론은 지금 직접 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펌보드를 사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제작하는데 펌보드 잘라가지고 칼로 재단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이 도안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각도를 줄여보고 넓혀보고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걸쳐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비행성이 제일 좋았을 때 그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방향타가 두 가지인데 엘리베이터 있고 엘리베이터는 이제 상승, 하강. 상승 하강일 때는 양 방향타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완성된 후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표본이 돼가지고 다른 동호회에서도 이제 많이 좀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특허 아닌 특허품이 됐죠, 이제 이게. 오, 좋습니다. 자, 이번엔 고난이도 오케이. 드론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스릴 만점! 바람을 가르며 속도를 즐기는 레이싱 드론을 하는 중인데요. RC행기는 육안으로만 기체를 보고 조종을 하는데 레이싱 드론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또 제가 마치 파일럿 조종사가 된 듯한 느낌으로 날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레이싱 드론만의 장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장난감, 또 다른 놀이문화 RC.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순천 RC클럽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가입하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등급을 해주고 회원 자격을 드립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기기가 없어도 올 수 있어요? 자기가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기기 사기 전에 초보자분한테 맞는 기기 뭐 그런 걸 많이 추천해 줍니다. 오는 게 더 이익이죠.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날며 짜릿한 비행을 하고 싶다면 스릴 만점 순천 RC클럽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